뭐 남에게 민폐 끼치면서까지 그러는 건 당연히 안 되지만 세상 살면서 뻔뻔하게 굴 때도 있어야 한다 생각함. 세상엔 온갖 미친놈들이 많기 때문이지 크크. 인정해요 크크. 어차피 안 볼 사람이라 생각하면 더 뻔뻔해질 수 있지 크크. 얼굴에 철판? 크크크크 들어와 들어와. 내 얼굴은 철판이 아니라 티타늄급이지. 티타늄보다 더 강한 금속은 티탄산 바륨 주석 합금으로 티타늄과 바륨과 주석을 합친 것으로. 크크 너가 무슨 챗GPT냐? 그리고 너가 최상위권인 것도 좀. 넌 내가 다른 인간 신경 쓰면서 살 것 같냐? 하긴 너도 한도라이하니까 인정 크크. 난 완전 극단적이긴 한데 크크. 눈치 안 볼 때는 철판 한가득 깔 수 있지만 눈치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눈치 보는 편이라. 눈치는 안 보지만 다른 사람 눈에 띄는 건 개극혐이. 뻔뻔한 것도 상황에 맞춰서 해야지. 위에 애들처럼 허구한 날 철판 깔면 민폐야 민폐. 응, 민폐는 허구한 날 귀 아프게 잔소리하는 너야? 넌 그냥 철판을 부셔버릴 것 같은데? 크크. 난 철판 까는 게 자존감하고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봐. 자존감이 높으면 철판 깔기 더 쉬워지는 거 아님? 뭐 맞긴 한데 철판 깐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. 뭐든 적당한 게 좋은 거야. 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임. 철판 까는 것도 결국 허세랑 비슷한 거잖아. 난 상황에 따라 다른 듯? 뭐 장기자랑 같이 쪽팔린 건 안 하겠지만 내 의견 주장할 땐 눈치 안 보고 하는 편임? 뭐 되도록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베스트긴 하지만. 철판 까는 거 내가 가장 못하는 것 중 하나인데. 나도! 뭔가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잘 못하겠음.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 다짐하지만 잘 안 되긴 하더라고. 그러게. 누가 좀 알려주라. 뭐 그냥 나는 깡패다라는 마인드로 살면 돼. 야, 돈 좀 있냐? 이렇게? 그건 양아치고 크크.